SH가 협회 창립 73주년에 65회 전시입니다. 굉장히 이제 늙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오면서 이 전시의 의미가 뭔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생각난 게 사진이 발전되고 나서 바로 이제 사진가들이 찍기 시작한 게 저는 보면은 8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의진아체부터 해서 뭐 저쪽 브라자이 또 페르텍츠 방금 브레송도 역시 찍고 그래서 많은 그 파리 사진들이 찍고 그 아체 같은 분은 나중에 이제 세상을 뜨고 나서 다시 사진이 평가돼서 아주 대단한 작가를 이렇게 됐는데 그 파리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그 사진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참 아름답고 또 그때 상황을 볼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기록이면서 예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냐?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서울 사진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한국에서 보면은 진짜 서울 그 600년의 고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탐구하고 제대로 찍은 사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진 전시는 뭐 여러 가지로 단편적으로 많았었는데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책으로 남긴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전시를 여기서 하고 또 그걸 도로로 남겼습니다. 그리고 올해는 또 서울의 예술과원을 해서 오늘 저기 처음에는 50년 전 사진부터 10년 전 사진 해서 오늘의 일기까지 쭉 여러 가지 근데 제가 또 보면은 그 블라자 쪽 사진들을 보면은 다 한 작가의 그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본 사진들 이거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종류의 사진들 같은 그 시각의 사진들이었는데 우리는 작년부터 보면은 그 40여 분의 작가들이 다 다른 눈으로 서울을 봤습니다. 오늘 여기서 봐도 뭐 어떤 분은 서울이라고 그러면 고궁이 서울이라고 생각도 하고 남산타워가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또 요새 롯데타워도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다 자기가 보고 느끼는 서울이 다른데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또 도록을 만들고 한 거는 이 도록들이 앞으로 40년, 50년 후에는 진짜 우리 그 서울의 역사를 만드는 아주 대단한 자료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은 앞으로 서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한 10년쯤 이런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게 제 바람입니다. 그런데 이런 사진을 좋은 사진들을 만들어 주신 저희 그 회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 전시를 쭉 준비하는데 그 네 분 이사님들이 아주 수고를 해주셨습니다. 먼저 기획과 이 계획하고 당 주원상 이사님, 그 다음에 사진의 프린팅 또 그 액자 이걸 아주 세밀히 한 군데서 했는데 액자도 다 그 색깔이 다르고 재질이 다른 걸로 했습니다. 아 그런 우리 또 저기 유사장님,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모든 인쇄를 또 우리 김 이사님, 김희득 이사님께서 해주시고 또 뒤에서 안사님은 신현순 그 이사님 해주셨는데 이 네 분들께 아주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사진을 보니까 서울에 딱 50년,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0년 전 사진이네요. 천호동 이런 데 보니까 완전 시골인데 조금 전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을 계속해서 우리 회원분들이 찍어주시면 아마 이게 굉장히 큰 자산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해마다 물론 이제 그 선생님들의 작업도 하셔야 되지만 서울을 좀 의무적으로 이렇게 찍어나가시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서울의 대단한 그 다큐멘터리 사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저도 내년에는 꼭 같이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고 있어서요. 하여튼 축하드리고 또 내년에 뵙도록 그렇게 축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